안녕하십니까. 쿠르스크로 이동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군 전사자가 나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난 현지 시간 29일 CNN에 의하면 서방 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북한군 상당수가 이미 활동 중이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북한군 파병 동향을 중심으로 그리고 러시아 경제에 관련해서 간략히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단체인 리투아니아 비영리기구 블루 옐로우라는 단체가 있죠. 이 단체의 요나스 오만이라는 대표가 지난 28일 현지 언론 LIT에 지난 25일 우리가 지원한 우크라이나 부대와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처음 육안 접촉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알기로는 북한군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사망했고 살아남은 한 명은 그가 브리아트인이라는 서류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군 신분을 은폐하기 위해서 북한 병사들에게 러시아가 몽골계 브리아트 공화국 신분증을 발급해 줬다고 했죠. 리투아니아의 요나스 오만 대표는 북한이 전쟁에 대비해서 역할을 할 거란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첫 번째 징후는 6개월 전에 북한군이 벨라루스에 와서 벨라루스 부대와 훈련을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도네츠크 지역에 북한군이 있다는 소문도 들었고 도네츠크에 몇 달 전 우리 단체가 넘겨준 드론에 의해서 북한군이 처음 사망한 것으로 안다. 그러면서 북한 국기를 들고 있는 군인 모습을 찍은 사진도 같이 공개했다고 합니다. 지난 4일이죠.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북한군 장교 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당시 러시아 소셜미디어에는 북한군 장교와 사병들이 병력 훈련에 참관했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군 장교들이 서로 군사기술을 가르치다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던 거죠. 네, 이렇게 북한군 사망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현대전 경험이 전무하고 전쟁지역이 생소한 평안중심 전선에서 과연 북한군이 어떻게 적응하게 될지 이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더구나 일부 주장은 그들이 애숭이라고 하면서 총알바지에 불과한 병력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이 특수부대 폭풍부대 출신이라는 점, 그래서 어떤 방법, 어떤 식으로 전투에 임할지가 궁금합니다. 장갑차 없이 부대 이동을 할 경우 우크라이나 공격 드론을 피해가기는 힘들죠. 어떻게 전투를 이어갈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가 운영하는 저항센터 NRC는 현지 시간 28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3,000명 넘는 용병이 현장에서 조직화를 시작했다라고 밝히면서 이들이 여러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고 주로 밤에 투입되며 공산주의 국가 대사관 직원들이 용병들 통역과 참관을 위해서 함께 훈련지에 도착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 감청 자료를 이용해서 북한군 동향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북한 병력을 더 보낼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지 1만 2천 명가량이 러시아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서방의 한 관리의 말에 따르면 CNN에서 그는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앞서 리투아니아의 오만 대표도 북한군 숫자는 앞으로 8만 8천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기밀 정보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이나 항공기 등으로 북한군을 이송하는 기지가 네 곳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의 의견으로 본다면 숫자는 정확하지 않을지라도 북한군이 계속 지원할 수 있다는 신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 파병 간부 명단을 입수했다고 하는데요. 명단의 최상단 부분에 김정은의 최측근인 김영복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러시아 파병 북한군 총책으로 임명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북한에서 이 사람은 당 중앙위원이며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11군단장을 맡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계급은 상장,
김정은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죠. 전문가들에 의하면 러시아 군복을 입은 북한군들이 러시아군의 지휘 라인 안에 놓이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 고위 상장이 파병부대 종책으로 왔다. 김정은은 측근 김영복을 임명한 것으로 봐서 이것은 정보 수집도 수집이고 독자적인 부대 지휘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또 다른 러시아 본토를 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소식이 들어왔죠. AP통신이 현지 시간 27일 알렉산드로 보고마스 러시아 브리안스크 주지사의 말을 인용해서 무장 집단이 우크라이나에서 국경을 넘어 들어왔다. 러시아로 우리 본토로 진입했다. 그러나 격퇴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쿠르스크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 바로 브리안스크 주입니다. 드론 공격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네, 다음은 러시아 경제의 단편을 들여다보겠는데요. 과연 이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할 국력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70만 명의 전상자로 지금 기진맥진해진 러시아, 장기전 소모전으로 지금 외국 용병까지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전쟁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과연 앞으로 전쟁을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만한 국력이 남아있을까? 이 상태라면 국가 파산이 되는 게 아닌가? 네, 전쟁을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궁금한 사항이 아닐 수 없죠.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 경제를 과열되어 가고 있다는 조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력이 소진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수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뭐 27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슨 얘기냐. 당장은 비상시국이니 그렇다 해도 앞으로 러시아의 경제는 암울하다는 얘기죠. 러시아 의회 웹사이트에 공개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요. 러시아 경제에 있어서 급증하는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실제 2024년 러시아의 국방비 지출은요. 13조 6천억 루블. 네, 우리 돈 약 192조 5천억 원입니다. 이것이 전년 대비 25에서 30% 증가한 액수죠. 내년 러시아 국방비 지출은요. 13조 2천억 원 루블. 러시아 GDP 대비 6.2%를 차지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사상 최고 수준의 국방비 증액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최후 발악인지. 네, 러시아에 비해 유럽은 어떻습니까? 서유럽 국가 군사비 지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일 많이 증가한 나라가 폴란드죠. 2023년 국방비 지출을 전년 대비해서 76% 증액해서 유럽 국가 가운데 최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안보 위기를 가장 많이 느끼는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나라죠. 서유럽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국방비를 낮게 책정해 왔습니다. 누가 전쟁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안보 위기가 닥칠 줄 몰랐던 겁니다. 네, 러시아 내부 경제 사정을 보면요. 일단 사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부족하다. 노동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임금이 치솟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력을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 죽고 도망가고 네, 이 고임금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러시아 경제에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반대 현상도 무시하지 못한다고 하죠. 이런 거죠.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유럽이 전쟁 초기에 미국을 비롯한 이 서방 국가들이 단합해서 러시아에 강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생션을 가했죠. 그런데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가 타격을 받기보다는 위험한 과열 상태로 치닫게 되면서도 전쟁이 계속되면서 경제 성장도 같이 촉진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산업 활성화죠. 그리고 서방의 제재 실패, 또 유럽 EU 국가들 중에는 몇몇 국가들이 러시아와 몰래 밀실 로비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EU 단일 대화에서 이탈하기로 유명한 헝가리 총리 오르반 빅토르 같은 친 푸틴 인물, 네, 이 유럽의 단합을 해치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G7이 러시아를 제재한다고 배럴당 60달러로 제한하는 유가 상한제가 사실 실효를 거두지 못했죠. 중국과 인도 등이 러시아 덤핑 석유를 값싸게 들여오는 바람에 러시아 석유 수출 활로를 열어주게 되었고 이로 인한 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러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지탱하는 국력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앞으로 3년 정도는 더 전쟁을 끌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알렉산드르 프로코펜코라는 연구원은 러시아 경제는 결국 꾸준한 서방의 제재, 노동력 부족으로 장기적인 전망은 매우 암울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이 말은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미래도 암울하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죠. 전쟁을 일으킨 푸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주권국가의 땅을 차지하겠다는 허황된 생각을 가진 푸틴, 소련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푸틴, 만약 이 전쟁에서 푸틴이 크게 이기지 못한다면 그 역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예상보다 많다는 사실에 놀랍다는 것. 전쟁을 좋아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러시아 국민도 평화를 사랑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러시아에도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죠. 이런 점에서 러시아에 반감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독재자 푸틴을 비롯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러시아 지도층, 실로비키 집단이 러시아를 파국으로, 전범국으로 몰고 가는 데 대한 분노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냐? 러시아와 경제관계를 고려해서 좋은 게 좋다라고 넘어가면 될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